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맑고 선명한 컬러를 자랑하는 머지의 오로라 듀이 틴트 전색상 소개해드리면서 입술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머지의 오로라 듀이 틴트는 투명하게 반짝이는 보랏빛 케이스로 제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았는데요. 특이하게도 뚜껑 상단에 각 호수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디테일마저도 너무 예쁘네요. 오로라 듀이 틴트는 30%의 고수분으로 차오르는 맑은 물광립을 연출하기 좋았고요. 입술에 발랐을 때 마치 립밤을 바른 듯 매끈 촉촉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업글 색소 밀링 기술로 온종일 맑고 선명한 컬러를 자랑하는 오로라 듀이 틴트는 누디한 컬러부터 비비드한 컬러, 펄감이 있는 컬러까지 총 9가지 컬러로 다양한 컬러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는데요. 하나씩 입술에 발라보면서 촉촉 물광립 틴트의 9가지 입술 발색 바로 보여드릴게요. 1호 로즈레인. 사랑스러운 로즈 베이지 컬러의 로즈레인은 맑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발색이 특징이에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내추럴하고 수줍은 립을 연출할 수 있죠. 2호 노마드 코랄. 생기있는 코랄 베이지 컬러의 노마드 코랄은 번트 코랄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았는데요. 따뜻하고 생기있는 느낌의 내추럴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3호 엠버 웨이브. 호박빛이 은은히 감도는 엠버 웨이브는 오렌지 브라운 느낌이 나는 컬러로 발랐을 때 차분하면서도 생기가 감도는 느낌의 컬러였어요. 4호 메이플 모먼트. 단풍잎을 보는 듯한 느낌의 메이플 모먼트는 왠지 핑크 브라운 느낌의 컬러로 분위기 있는 느낌의 립을 연출해주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사랑스러운 느낌도 있네요. 5호 빈티지 선셋. 빈티지 코랄 MLBB 컬러인 빈티지 선셋은 빈티지 코랄 컬러의 약간의 레드 컬러, 언뜻 핑크도 빼꼼히 보이는 것 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6호 세일앤 레드. 채도가 높은 듯한 다홍빛의 세일앤 레드는 맑고 청초한 느낌도 드는 다홍 레드 컬러로 발랐을 때 얼굴에 형광등을 켠 듯한 느낌도 있었답니다. 7호 미스틱 모브. 몽환적인 느낌이 감도는 미스틱 모브는 묘한 느낌의 플럼 모브 컬러로 약간의 핑크도 보이는데요. 쿨톤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였어요. 8호 판타지아 로즈샤인. 맑은 로즈 MLBB 컬러의 판타지아 로즈샤인은 중간 톤으로 느껴지는 로즈 컬러 안에 핑크, 블루, 퍼플 글리터를 넣어서 더욱 맑은 느낌의 룩을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9호 판타지아 선샤인. 햇살을 닮은 듯한 MLBB 컬러의 판타지아 선샤인은 로즈 베이지에 코랄 브라운을 톡톡 떨군 듯한 컬러 속에 레드, 골드, 코랄 글리터가 반짝이는 햇살 같은 컬러입니다.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물을 머금은 듯 반짝이는 마무리가 굉장히 예쁜 틴트로 예쁜 물광 컬러가 지속도 좋았는데요. 각 컬러별 발색되었던 그대로 착색이 되는 틴트로 오랜 시간 예쁜 립을 유지할 수 있어 보여요. 머지의 오로라 듀이 틴트는 촉촉하고 선명한 발색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9가지 컬러를 모두 입술에 발라보니까 대체적으로 웜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띄는 컬러는 역시 미스틱 모브였는데요. 그 컬러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쿨톤 컬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판타지아 로즈샤인 같은 경우에는 웜톤과 쿨톤에 걸친 컬러 같아서 웜톤 쿨톤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이 다채로운 9가지 컬러들 중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컬러는 1호 로즈레인이었는데요. 저는 자연스러운 룩이 좋아서 로즈레인 컬러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끔 로즈레인 위에 세일앤 레드를 덧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살짝 따뜻한 느낌의 무드를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았어요. 가끔씩 쿨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을 땐 미스틱 모브를 얇게 발라준 뒤에 판타지아 로즈샤인을 발라줘도 너무나도 예쁜 룩을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촉촉하고 맑은 입술을 만들어주는 머지의 오로라 듀이 틴트. 케이스부터 컬러, 발림, 지속, 광택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취향 저격이었는데요. 평소에 촉촉한 물먹잎 좋아하신다면 머지의 오로라 듀이 틴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